자, 이번 강의는 보고서의 핵심 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일이 참 많죠, 그죠? 아마 직장 생활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일인가 여러분들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들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보고서로 이루어집니다. 보고서를 잘 써야 이 유능한 직장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보고서 작성의 실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고서는 하나의 이제 논리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의 집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설계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 설계도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대체로 세 개의 논리 패턴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왜이 사업을 하는가? 혹은 왜이 보고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득하는 게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게두 번째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이 결재권자가 결정하고 판단할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겁니다. 즉, 이 보고서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설득, 설명, 결정의 패턴을 갖고 있고요. 또 영어로 치면 why, how, what 이런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고서에서 뭐 개요나 뭐 추진병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아마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이런 걸 도대체 왜 쓰는가 이유도 모르고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 배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현황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이 선배들이 그냥 써준 대로 그렇게 그냥 그 틀만을 살려가지고 보통 쓰다 보니까 이 보고서의 목차와 내용들이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이렇게 보고서의 이런 세 가지 논리 패턴에 따라서 각각 제목부터 이 조치사항까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독자의 관심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실 때뭐 보고 선택하나요? 우리 제목, 헤드라인 보고 선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목은 그 글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애들이죠. 보고서의 제목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결재권자는 뭐를 제일 관심 있어 할까요? 바로 해결 방안과 기대 효과죠. 이 일을 하면은 무엇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목은 우리가 해결 방안과 기대 효과의 결합으로 보통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요가 옵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에서 전하려고 하는 결론 용건 핵심 메시지가 오는 것이죠. 보고서는 대체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보통 보고서를 씁니다. 즉 뭐냐면 그 보고서에서 결정할 내용, 판단할 내용, 그 가운데서 가장 에센스가 되는 것들이 개요에 오는 것이죠. 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현황 문제점의 내용들이 일부 들어갈 수가 있죠. 좋은 보고서라고 한다면은 제목과 개요만 봐도 대략 이것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수 있게 해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업무 연구쓰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간식으로 쓰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핵심을 던지고 나머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과 개요는 이따 또 자세하게 또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지 방법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진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진 배경이 도대체 뭔지를 이제 몰라서 엉뚱한 내용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추진 배경은 배경과 목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를 결합해 놓은 내용입니다. 어떤 다른 조직에서는 또 배경 목적을 분리하는 데도 있고요. 또 배경 및 목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면 이제 배경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배경은 어떤 일을 하는 계기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스키장에 놀러 가자.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 용건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 스키장에 언제 놀러 가시죠? 예, 주로 눈 내리는 겨울날 놀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배경인 거예요. 바로 눈 내리는 겨울날이라고 하는 조건, 또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스키장에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고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자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조건일 뿐이죠. 요 얘기 또좀 이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경과를 또 다룰 때가 있죠. 그죠? 경과 내용들은 인용이 많으면 이제 추진 경과를 이렇게 별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배경에서 같이 소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목적은 그 일하는 필요성, 취지, 이유. 이게 이제 어떤 보고서 보면은 목적도 쓰고 취지도 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으로 다 이렇게
통일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현황이죠. 현황은 바로 과제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제가 뭔가요?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개선시켜야 될 상황인 것이죠. 이게 이제 배경과 이렇게 현황 사이에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만일 이제 어떤 시에서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로 칩시다. 자, 내년에 이제 우리 시에서 노인 일자리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이 노인의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에서 노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한 40%밖에 안 돼요. 아까 이두 가지 상황들이 놓였다고 쳤을 때, 자, 저출생 고령화로 노인이가 급증하고 있다. 요거는 배경이 될까요? 현황이 될까요? 예,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 배경입니다. 자, 노인분들이 오래 사시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저출생 고령화가 되는 것은 시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시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바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일자리 갖고 있는 노인이 40%밖에 안 된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시가 노력을 하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현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배경이 되고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현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줄까요? 구분해 주는 이유는 배경에서 다른 상황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현황에서 다른 상황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이어집니다. 즉 뭐냐면 조건으로서 상황과 과제로서 상황을 분리함으로써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아젠다, 이슈를 명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현황에 담을 내용을 추진 배경에 담거나 추진 배경에 담을 내용을 현황에 담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고서의 의제 자체가 이렇게 스텝이 꼬여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황을 이야기할 때는 과제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늘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3% 정도 늘릴 거야. 이러면 이제 명시적 목표가 되죠. 그죠? 근데 꼭 명시적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목표가 따라오죠. 작년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와 또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묵시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항상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준 있죠? 그죠? 현실 있죠? 그 사이의 갭,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면 성과고 차이가 적으면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어떤 이슈와 관련된 성과와 한계를 담은 게 바로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정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요소를 우리가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선 변화의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죠. 또 이제 문제점에는 또 원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적 요소와 원인이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올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논리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또 원인은 또 해결 방안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인을 해소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쓰는 논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해결 방안은 또 차이를 줄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이 사실 이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논리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차이, 과제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 다 주목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죠? 차이를 드러내고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를 해결하고 이런 논리 패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 해결 방안은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거나 뭐 칼럼 같은 걸 쓰면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담론으로서 논리로서 그냥 맞는 얘기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고서는 보고서를 쓰는 주체가 서 있는 지점에서 가능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 가능하지 않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서 자체가 항상 우리가 실행을 전제로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과제를 시행한 결과를 예측해 주는 겁니다. 왜 예측해 줄까요?
이제 결재권자, 이 보고서를 본 결재권자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좋아지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걸 보여줘야 이 판단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치사항은 해결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예산이나 뭐 일정이나 추진 조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논리 패턴에 따라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죠. 이런 논리 패턴은 그냥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어떤 이 업무적 소통들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